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보면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이 아주 중대하죠. 그중에서 이제 대북송금이 아주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은 뇌물죄거든요. 제3죄 뇌물죄인데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800만 달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가법의 뇌물죄에 있어서 이게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예. 1억 이상이면 1억 이상 뇌물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송금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세 범죄 중에서는 대북송금이 가장 본인의 구속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혐의도 중대하는데 대북송금이 검찰에서 증거를 찾아내기가 좀 쉬운 사건이에요.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비해서. 예, 돈이 그래서, 넘어간 근거나 국정원 자료가 다 이미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다 있죠. 그다음에 예. 그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던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가고 북한과 협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도지사가 모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일부 부분을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주장하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아마 굉장히 고심 끝에 넣는 것이 바로 유준교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두 범죄에 비해서는 범죄 혐의가 그래도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자체는 사실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이 정도의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 행위를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영장 범죄 사실을 넣었다고 봐요. 그래서 범죄 증거인멸의 도주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요. 범죄 혐의가 아주 중대하면 영장은 다 발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검찰에서 50쪽이나 그런 서면을 통해서 영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다 적시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과 범죄 중대성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예.